뉴스 바우 등호 현주 기자, 세상 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,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브레이크 뉴스 경남의뢰 조원 CNI 24에서 24 여론조사는 긍정 42.0% 부정 56.6%이다. 광주 전라 28.2% 높은 편이지만 달리 경인 지역 39.7%를 제외 모든 지역에서 40%대를 보여주고 있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.2%, 민주당 33.0%, 무당층 21.1%이다. 마음을 정하지 않는 계층이 꽤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상승폭이 크다.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엔 1위 유승민 35.5% 여전하고 이어 나경원 15.3%, 안철수 14.0%, 김기현 8.2%, 황교안 4.9%, 조경태 2.6%, 윤상현 1.4% 순이다. 김기현 장제원의 김장연대 효과 때문인지 김기현 의원 약진이 돋보인다. 2023 경제 전망엔 긍정 16.6%, 부정 80.6%로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듯 가계 긴축 재정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질 관측이다. 부동산 시장 수급 전망도 밝지가 않다. 하락 63.9%, 현재 수준 23.7%, 상승 5.9%에 불과하다. 미디어 트리뷴 1회 리얼미터 긍정 41.2%, 부정 56.6%로 지난주 긍정 0.7% 상승에 큰 변동 없이 40%대를 유지하고 있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.0%에 0.4% 낮아지고 민주당 42.9%에 0.8% 낮아졌다. 균등한 지지율이지만 이재명 리스크로 민주당 하락 기세가 큰 편이다. 앞선 뉴스토마토 19에서 21일 여론조사는 긍정 40.2%, 부정 58.1%였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.1%, 민주당 44.6%로 14주 만에 격차가 4.5%까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. 비슷한 시기 데일리안의 뢰 여론조사 공정주식회사 19에서 20일 여론조사는 긍정 41.6%, 부정 56.1%였다. 화물연대 강경대응엔 서길 다음으로 국정과 재정검열엔 버팀목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. 3대 노동교육연금 지지율 54.2%, 응답은 떠났던 일부 중도 보수층이 재유입된다는 해석이다. 조원 CNI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결과는 각 홈페이지를 참조했고 세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란다. 현주 기자 사코파워 @outlook.com 캄루즈바우.com